관악구가 스마트 경로당 10곳을 운영합니다. 서울시 최초로 도입했는데 어르신은 경로당에서 화상이나 안면 스캔 등으로 건강관리와 복지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구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르신이 기계에 앉자 정면 카메라가 안면을 스캔합니다. 체온과 혈압 그리고 심박수 등을 자동 측정해 건강을 관리하는 이른바 스마트 헬스케어 장비입니다. 현재 신장 건강도는 보통 수준으로 비교적 건강한 편이나 규칙적인 생활 습관.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화상으로 1대1 건강 상담도 이뤄집니다. 세심하게 음식 드시고 지금 약 조절 중이시니까 항상 식사 다 하시고 그다음에 약 드시고. 기기는 어르신에게 먹을 약을 알려주고 필요한 운동도 제안해줍니다. 특히 앱을 통해 자녀에게 부모님 건강 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비대면 돌봄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들이 처음 접한 이 신기술에 대해서 맨 처음엔 거부감도 좀 있었지만은 어르신들이 차츰차츰 적응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날마다 달라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우리가 잘했다. 여기에 화상으로 노래교실과 맷돌 체조 등도 열립니다. 한 명의 강사가 10개 스마트 경로당을 동시에 연결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병원과 카페 등에서 키오스크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체험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관악구는 올해 초부터 스마트 경로당을 구축해 3개월간 시범 운영했고 5월 본격 시작했습니다. 서울시 최초로 스마트 경로당을 구축해서 안면 인식만으로도 건강을 측정하고 여러 경로당 동시에 화상 여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쉽고 편리한 서비스로 낯선 기계에 대한 거부감을 덜고 생활 속 건강 관리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지원하는 복합 복지 공간으로서 관악구는 마이크 음량 조절 등 시범 단계에서 나타난 보안 사항을 챙겨 내년 스마트 경로당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HCN 뉴스 구동규입니다.